지난 6일 한인 다나장 씨가 운영하는 휴스턴의 호프 바이오사이언스사가 개발해 임상시험 중인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를 FDA에서 COVID-19의 예방을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윈TV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적용하게 된 것은 호프 바이오사이언스사가 처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줄기세포는 처음으로. 어프로벌을 받았어요. 예. 다른 세포 치료제는 있지만 그거는 NK-cell, killer cell,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그 immune therapy랑 비슷한 건데 유일하게 줄기세포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Okay. FDA에서도 이제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토콜은 승인 받고 이제 똑같은 효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봤듯이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도 처음에 염증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염증이 심해지면 그런 이제 사망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단계에 미리 맞을 수 있으면 그 염증을 컨트롤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주 효과가 좋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임상시험 승인에 이어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들과 의료진들 치료에 대한 FDA의 임상시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경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치료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토콜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줄기세포를 맞아서 5번 맞는 거예요. 5번 맞아서 6개월 동안 쭉 지켜보는 거예요. 피검사를 통해서 감염하고 그 염증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아니면 하고 그 염증이 있는지 몸속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면역성이 좋아져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줄기세포 연구는 특별히 이제 성체 줄기세포, 그러니까 자기 몸에 나오는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mesenchymal stem cell이라고 하는데 그 줄기세포는 기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염증 개선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드는 줄기세포는요, 그냥 이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분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프로토콜은 자기 줄기세포, 자가 줄기세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회사에다가 보관해 놓으신 분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맞는 거죠. 자기 걸 맞는 거죠. 근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관 미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도너 셀을 쓰는 거죠. 그걸로 똑같이 많은 양을 만들어서 여러 번 투여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다나장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게 염증은 병을 악화시켜주는 주 원인이며 가능한 한 빨리 면역 체계를 복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본인 생각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심한 중증 환자들한테 언제쯤 이걸 어플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 두 프로토콜은 지금 FDA 리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는 이제 또 예방 차원에서 또 맞는 거고 의사들하고 특히 간호사분들 그분들 맞아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프로토콜은 이제 우리 그 환자들 병원에 있는 현재 지금 있는 환자들 치료용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 환자들은 1억 세를 4번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맞고 한번 효과를 한번 볼 거예요. 그게 언제 좀 더, 왜냐면 한국 사람들 다 성질 급해가지고. FDA가 지금 빨리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첫 번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 날에 애플리케이션을 내서 거의 한 달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줄기세포 HB, ADMSC는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프 바이오사이언스사는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1, 2차 임상시험에서 HB, ADMSC가 전신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FDA Phase 1 and Phase 2, 그래서 안정성하고 효과를 보는 임상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별히 이제 몸 속에 전체가 다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픈 거랑 이런 거 다 볼 수는 있지만 피 검사를 통해서 그게 염증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C-reactive protein interleukin 6, 뭐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재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15명이 환자들이 이제, 한 번 투여를 받았어요. 이억세를 한 번 받고 난 뒤에 염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내려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이 그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신청은 해놨어요, FDA랑. 장 대표는 환자 자신의 복부 지방 조직 한 스푼 정도에서 2억 개가 넘는 고농도 줄기세포가 담긴 세포 치료제를 환자 상태에 맞게 수차례 주문형으로 맞춤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증의 질환을 보이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으며 연구진들은 이들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의 면역체계를 복구시킨다는 믿음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시점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배양 과정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제네릭 유전자 체인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성이 항상 걱정이 된다고 이제 FDA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 식약청 그래요. 굉장히 이제 그런 데에서 safety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배양 시점에서 아무런 체인지 없는지 그런 거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정확한 세포 수,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이제 배양한다 그래서 뭐 2억세를 주겠다, 2억세 맞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대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참, 우리가 세포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똑같이 같은 환자가 이 모든 환자들이 같은 세포 수를 맞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이제 FDA가, 검토를 해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약 허가를 받는 거죠. 그게 일일이 병마다 질병마다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지금 다른 질병 7가지 지금 임상 실험 중이에요. 뭐 Parkinson's, Rheumatoid Arthritis, Cerebral Palsy 다 한국말로 뭔지 몰라요. Spinal Cord Injury, Traumatic Brain Injury, Alzheimer's 병 지금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임상 실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하나 다 허가받을 때까지 그냥. 2016년도에 설립된 휴스턴의 호프 바이오사이언스사는 최고의 배양 기술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줄기세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제 우리 FDA도 더 줄기세포랑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빠른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